요즘 가정에서 안마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청주에서 안마기를 사용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해온 박성문 씨. 지난 10일에도 평소처럼 식당 출근을 위해 어머니를 모시러 간 박 씨는 안마기에 옷깃이 말려 들어간 채 숨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경황이 없어갖고 계속 인공호흡하고 119랑 이제 통화하는 동안 아주머니가 말려 있다고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가 중간에 셔츠까지 다 뜯어버렸어요. 안마기의 안전망이 뜯어지면서 셔츠 옷깃이 말려 들어가 어머니 목을 조르게 된 겁니다. 유족들은 고작 1년 남짓 사용한 안마기 안전망이 뜯어진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셨으니까 뭐 AS라든가 그런 걸 전화번호 눌러서 그렇게 뭐 저기 하려면 번거롭고 망이 없어도 돌아가니까 뭐 그냥 그럭저럭 쓰다가 나중에 버리겠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해당 제조사는 안전망이 파손된 경우 그대로 사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서에 명시돼 있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카본 아이덤 부분이 파손이 된 상태에서는 교환을 하시든지 뭐 이렇게 수지를 해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게 용도나 이런 데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최근 들어 안마기 구매가 늘면서 안전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안마기기를 사용하다 발생한 안전사고는 2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3월까지 접수된 것만 80건에 달합니다. 뇌진탕이나 장기 손상 등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인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안마기기는 대부분 어르신 혼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